안녕하세요. ESG로 새끼를 벌어먹는 발치기 새끼 사투리녀 박채인입니다. 네, 오늘도 스튜디오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 글로벌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다들 체감하시겠지만 미국에서 IRA라는 법이 나오면서 엄청난 영향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특히 코로나에 지나면서 모든 각국들이 이제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 국가에 좀 유리한, 그리고 우리 국가를 좀 보호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갖추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EU와 관련된 이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재작년에 EU가 신통상 정책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제가 ESG 시간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몇 가지 이제 준비하고 있는 법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ESG의 이슈와 무관하지 않고 좀 맞닿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EU는 좀 예전부터 환경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이제 신경을 써왔던 그런 국가고요. 뭐 EU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몰랐어요. 어떤 구조로 좀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조금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EU는 이제 EU 집행위가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이제 집행위원장이랑 26명의 집행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거죠. 정책이나 법안을 발의하고 뭐 감독하고 이행 뭐 제안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회의는 뭐냐? 정상회의는 말 그대로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정상회의를 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라고 할수 있는 거고요. 강요 이사회가 있습니다. 27개의 장관이 모여가지고 이제 EU의 정책을 의결하거나 심의하는 곳이고요. 유럽 의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회가 있듯이 유럽에 따로 의회가 있는데, 이 의회는 회원국 인구수에 이렇게 비례해가지고 직접 이제 의원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구성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범국가적으로 8 정치 그룹이 8개고요. 이 그룹들이 정당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곳 역시 뭐 EU의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개 기관, EU 집행위원, 정상회의, 그다음에 강요 이사회, 유럽의회가 유럽의 EU의 어떤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EU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이것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배타적 관할권이라고 해서 통상이라든지 뭐 관세 동맹이라든지 뭐 경제 정책 등은 EU 회원국으로부터 정책 주도권을 완전히 EU 집행부, 그러니까 EU 전체가 위임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 관할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에너지, 환경, 사회, 뭐 지역 개발, 이렇게 대부분의 분야를 공동으로 이렇게 관할하고 있는 거고요. 회원국 관할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각각 개발 회원국이 더 역할이 크다는 거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산업, 관광, 교육 이런 것들은 회원국 권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EU에 그러면 입법 절차를 좀 봐야 되는데요. EU의 정책이나 법안을 제안하는 곳은 EU 집행위가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뉴스를 보면 헷갈렸거든요. 도대체 이게 집행위가 뭐 제안을 했다는데 이 법이 되는 거야? 뭐 갑자기 또 EU, 뭐 유럽 의회가 열렸다는데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좀 헷갈리는데, 입법 절차를 좀 보시면 EU 집행위가 먼저 이 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차 독회를 가지고 필요하면 2차 독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또 조정위원회라는 걸 열어가지고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3차 독회까지 끝낸 뒤에 이제 유럽의회나 이사회 의장의 서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보로 제재하면 발효가 되는 시기입니다. EU에는 법령의 종류도 좀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에 있는 규정, 레귤레이션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회원국 정부, 개인, 법인 등 EU 전체에 적용되고, 재정과 동시에 회원국 국내법 질서의 일부를 형성하면서 이제 국내법에 우선하게 되는 것들이 규정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마스크 쓰지 맙시다 라는 규정이 딱 되면 뭐 국내법 다, 그 각국의 국내법 상관없이 그게 우선하니까 쓰지 않는 게 이제 법이 되는 겁니다. 땅땅땅.
그리고 지침이 있습니다. 디렉티브. 디렉티브는 전반적 목표와 국내법 제정 시한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회원국에게 맡기는 겁니다. 마스크 지침이 딱 내려왔다. 그러면은 아, 우리가 마스크 벗는 지침을 하기로 했습니다. 땅땅땅 하면은 이제 언제부터 벗을래? 그리고 그런 벗는 범위를 좀 어떻게 할까? 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좀 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은 이제 회원국 별도로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결정, decision이라고 하는데요. 그 회원국 개인, 법인 등의 특정 대상을 대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권리, 의무를 직접 부여하는 게 이제 decision이라고 합니다. 구속력이 없는 것도 있어요. recommendation 혹은 뭐 opinion 이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외에 통상 이제 주요 법안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이외에서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고 또 뭐 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 그리고 ESG와 관련된 것들만 제가 추려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는 게 CBAM이라고 하죠. 발음이 좀 그런데 탄소 국경 조정 제도입니다. 우리가 탄소를 EU에서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철강을 한국에서 만들어 오는데 한국 너네는 탄소를 그냥 유출시키잖아. 우리가 이렇게 지구 온난화를 안 나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탄소 유출이 생긴다. 이런 이제 어떤 명분을 가지고 들어간 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이제 뭐 철강이 대표적이지만 그런 업종들에 좀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이렇게 6개가 포함됐습니다. 원래는 더 많았었는데 석유화학까지 포함하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빠졌어요 지금은. 하지만 이게 점차 확대가 되면 그것들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은 조금 지켜보고 있는 게 좋고요. 일단 시행 시기는 올해 10월 1일부터 됩니다. 근데 이게 전환 준비 기간이라고 해서 우리도 막 범칙금 이런 거 할 때 좀 시간 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무 보고, 그러니까 배출량을 얼마나 했는지, 배출을 얼마나 했는지 그거 의무만 하는 보고가 있고요. 본격적으로 인증서를 구매해야 되는 시기는 이제 2026년 1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배터리법입니다. 배터리법은 2020년 12월에 이제 EU 집행위에서 초안을 공개했고요. 올해 1월에 EU 집행위 유럽의회 이사회 간 3자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배터리법도 레귤레이션이라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높고 가장 높은 단계의 어떤 법안이죠. 그래서 이 목표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 친환경성 강화 의무 규정입니다. 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성 의무를 강화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배터리가 전체적으로 생산될 때까지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되는지 측정 의무를 부과하고요. 기준 배출량 이상 이제 초과하면 2028년부터는 EU 내에서 판매를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재생 원료 사용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 제조할 때 거기서 나온 어떤 광물, 핵심 광물 등을 일정 이상 사용해야 된답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2031년부터 시행이 돼요. 왜냐면 배터리라는 게 또 다 쓰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오는 것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래서 이건 31년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CO2 배출 기준 강화.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왔던 얘기죠. 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이제 90년대부터 55% 감축해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발표한 거죠. 재작년 7월에 발표됐고요. 자동차 CO2 배출량을 이제 그 강화한 걸 제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에코 디자인 법안이 있어요. 에코 디자인 법안. 에코 디자인 레귤레이션인데요. 지금 EU 집행위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내구성, 재활용 방안, 가능성. 이제 제품의 지속 가능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뭐 내구성이나 이제 재활용 가능성을 요구하는 에코 디자인 집침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작년 3월에 제안을 했고요.
그 기존에도 원래 그 에코 디자인 지침이 있었는데 이제 규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제 또 그게 원래 지침이었는데 레귤레이션이 되면서 좀 규제가 강해진 거죠. 그래서 전 제품에 이제 내구성이나 재활용 등 순환 경제성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약간 좀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지금은 우리 핸드폰 막 갈려가면 액정 나갔는데 뭐 뒤에 것까지 같이 갈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에서. 왜냐면 자원 낭비가 되는 거니까 그걸 왜 따로 떼서 얘만 갈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에너지 효율 관련해가지고 효율 등급 매겨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에서 내구성이라든지 재활용 가능성 등까지 반영을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앞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공급망 실사 지침입니다. 의회가 지금 논의 중이고 최종 확정 후에 2년 내에 회원국별 법률로 제정 혹은 개정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노동이나 환경 침해에 대해서 실사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ESG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환경하고 이제 사회잖아요. 소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이제 들여다보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EU의 어떤 가치로 정하고 수호하겠다. 물론 그 배경에는 경제적인 어떤 우위를 점하고 싶은 EU의 속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를 장시간 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관련 이슈들이 좀 나올 때마다 제가 그때그때 챙겨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투리뉴어 박진희였습니다. 안녕.